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호영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네. 두 개씩요. 우리 어머니든 늘 건강 챙기시고요. 정호영 씨, 저 기억 못 하시죠? 네, 어머니, 강원도 죄송하지만. 평창. 엄마 아빠라고 아이고, 정호영 씨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는. 벌써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셨구나. 어머니, 저랑 통한 지꽤 오래됐어요. 예. 근데 정호영 씨가 목요일날 나왔었는데, 그렇죠, 바뀌었어요. 목요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호영 씨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아이고. 오늘 오랜만에 뵀어요, 진짜 저도 아이고. 정호영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아이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냥 뭐, 서로가 다 적이죠, 뭐. 여기 그렇죠. 시골인데도, 그냥 남의 집에 가는 것도 무섭고,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무섭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 위기를 잘 넘겨야죠, 뭐,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럼요. 네네네네. 네. 본인 스스로가 건강하시죠? 잘 지켜야 돼요, 어머니. 네네네. 정호영 네. 씨는 건강하시고 잘 그럼요. 저야 계시죠? 뭐 아직 어리니까. 예. 아이고, 잘생긴 정호영 씨 얼굴 보니까 너무 네. 기분 좋고요. 아유, 저도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기억을 못해서. 아우,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유, 그 속초에 가서도 내가 그, 저기, 거리에서 그, 맞아요. 저기 할 때도 내가 또 춤춰주고 다 맞아요. 했잖아요. 아유, 이제 저 공연하실 기억하셔야 때도. 돼요. 네. 맞아, 당장 잊어버리면 아, 잊어버리면 안안 되지. 근데 정말 세월이 참 많이 흐른 것 같아요. 네네네. 깜박깜박 그쵸? 1년이 가죠? 네, 아, 그러니까요. 진짜요. 60이 넘으니까 60kg로 막 가. 눈 깜빡하면 1년 가. 아우, 진짜. 아니, 그러면 70이 넘으면 몇 킬로로 막 가는 거예요? 70이면 70kg로 가요. 아, 80대는 그쵸. 80kg로 가고 더 빨리 가요, 점점. 점점 과속하네요. 왜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갔는데. 아우, 그렇죠. 네. 네. 학교 맞아. 다닐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맞았어요, 맞아. 맞아요. 지금은 너무 빨리 가요. 맞아요. 예, 그래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예. 기쁨으로 감사하니까 네. 기쁨이 막 넘치잖아요. 모든 거 네.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게 나날을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도 정말.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노래 준비해 아, 주셨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정호양, 사실은 정호양 씨 때문에 이렇게 노래 신청하고 그래요. 우리 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정호영 씨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은 이제 설경 씨의 벤치 그거 한번 벤치. 해보려고요. 네, 벤치. 네. 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엄마는 점점 건강해지셔요. 점점 건강해지셔요? 네. 87세인데. 지금 87kg로 달리실 때네요. 네. 점점 건강해지셔요, 네. 어르신들은 스트레스만 조금 안 받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시골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렇게 함께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좋은 날또 공연할 때또 뵐게요. 네. 항상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12번 이문자님이 부르십니다. 벤치. 기대.
이를 막.